with. 무엇을 지지하여 찬성하여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 voted for Clinton 하면 나는 클린턴을 찬성 투표했다. 이 모두가 투표하다. I'm all for making changes to the system. 나는 그 제도에 대하여 바꾸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어디에서 잠깐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을 해서 차별하는데. Are you for or against the new proposal? If for는 찬성, against는 반대. against는 반대. 그래서 너는 그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너 내용에는 찬성이 반대해. 그럼 are you for or against my opinion?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Are you for or against my opinion? Are you for or agains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넌 찬성하니 반대하니. Are you for or agains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의 핵무기입니다. 요즘 뭐 북한 뭐 핵무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바로 이 단어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쓰고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창지 근대교 이렇게 근대교인데 어디 봅시다. 근, 아 여기 있네. 근무처라 근대교가 자 근무처는 being employed 뭐지 고용되어 있다는 말이야. She works for charity 자선단체에 근무한다. 뭐뭐에 근무하다 할 때는 work for를 씁니다. 나는 예를 들어 S 회사에 근무한다. I work for S. I work for S company. 그렇게 말을 하고 쓰고 듣고 뭐 통계할 수 있습니다. My sister works for TBC. 내 언니는 또는 내 누나는 TBC에 근무한다. I work for the government.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 그 말은 나는 뭐뭐이다 그런 말입니다. 난 공무원이다. 위험한. My brother works for a steel company. 내 형은 강철 회사에 근무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노은이 근무에 그러면 who do you work for? 또 그렇게 말합니다. Who do you work for? 그러면 I work for the government.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 때는 who? Do you work for? Who를 씁니다. Who?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이렇게. Who do you work for? 너 어디에 근무해? Who do you work for?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동창지 근대교. 대가 교환 보상. 너 그 책 얼마 줬어? How much did you pay for it?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book? 그 책값으로 얼마 지불했느냐? 그때 if가 됩니다. 그러면 I paid $10 for the doll. 나는 인형값으로 $10 지불했다. 즉 인형과 인형의 대가로 인형의 대가로 $10를 지불했다. Pay for 유명하지. You shall have this for nothing. 여기는 이제 for nothing이 공짜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너 이거 가져. 그 말이니까 아무 대가 없이란 말은 결국 공짜로 for nothing은 그냥 공짜로라고 외워두기 바랍니다. 너 이거 그냥 가져. 너 이거 그냥 가져. You shall have this for nothing.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줄 때 You shall have this for noth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I bought the book for $20. 나는 그 책을 $20 주고 샀다. $20 주고 샀다. 즉 $20 대가로 그 책을 샀다. 교환하여. 그런 말. 대동잔지 근대교 이렇게. How much did you pay for your glasses? 네 안경값 얼마 지불했니?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book? 책값 얼마 지불했니? How much did you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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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를 많이 읽어주세요. How much did you pay? Pay. How much did you pay? 그러면 for 다음에 그 물건이 뒤에 나와요. 그 가방값 얼마 줬니?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bag? 이렇게. 그 인형값 얼마 줬어?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doll? 그렇게. I would leave you for the whole world. 나는 전 세계를 다 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전 세상을 준다 해도 교환으로. 전 세상과 너를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이지. I would leave you for the whole world. 정말 멋진 표현입니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떠날 수 없어. I would not leave you for the whole world. 전 세계를 놔둬도
나는 그대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호용법은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뭐야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때농찬지 그 얘기가 위향하여 이거 지금 복수하려고 옳잡고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때농찬지 근대교 한 번만 딱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때농찬지 근대교라 위하여 향하여 의가 뭡니까요? 의미하여 상징하여 의미하여 상징하여 대비하여 치고는 때문에 동안에 잔성지기 근무처럼 그 다음에 대가 교환이 되겠습니다.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때동찬지 근대교라 요즘 근대에 만들어진 다리 이름이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위향하여 의상대비치고 때동찬지 근데 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어부용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용법 또 어부용법은 뭐가 있냐면 주소 목동 이 목동이 말이죠 주소를 갖고 있는 이게 박이 말이죠 여러분 호박처럼 생긴 박이라 하죠 주소가 근데 목동에 있는 거야 주소 목동 소재 기출기원 위인 관대 희망이라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마음대로 그냥 말을 만들어 마음대로 이건 내가 하나가 안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또 자유롭게 만드세요 주소 목동 이 목동이 주소야 목동 주소에도 상관없어요 주소 목동 소재 기출기원 위인 관대 희망이라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부를 두 쪽을 다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끊길 수가 있으니까. 자, 친절한 nice. How nice of you. 참 친절하시군요. How nice of you. 그렇게 말해요. You're very nice. You're so nice. 이렇게. Help. 꼭 다 help. Help. Help 하지 말고. Help. Help. 그렇게 발음하세요. 그럼 이제 devotion. 따라해주세요. Devotion. 지도자, leader. 리더, 팀장이 나왔나? 팀 리더 하면 되겠습니다. Value, 가치, Antique, 골동품이라, 골동품. Antique, Dislike, 싫어하다. Garlic, 마늘. Garlic, 마늘, 생강, Ginger.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둬야 돼. Garlic, 그 다음에 Vegetable, 채소, Poultry, 초상화, Poultry, Poultry. Fact, 사실, wood, 나무. Where, 착용하다. Where, musician, 음악가. Arrow, 화살. Wide of the mark, 관역에서 많이 빗나간. Wide of the mark, 관역에서 빗나간. 그냥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The arrow is wide of the mark. 관역이 빗나갔네. Wide of the mark, within, within, 이네. Noble birth, 귀족 출신. Noble birth, 귀족 출신이다. Within a stone throw, 먼바에서 돌 하나 던졌다고 보세요. 즉,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370쪽 단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주소 목동서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기본 반대 시방인데 다른 공부 같이 해버립니다. 자, 희곡이 뭐냐? Play. 질병으로 죽다. Die of. Die과 질병으로 죽다. Die과 질병으로 죽다. 다른 간접적으로 죽을 때는 die from 그럽니다. Die from. Pancreatic cancer. Pancreatic cancer는 췌장암입니다. 네, 췌장암이야. Pancreas가 췌장이거든. Pancreas가. 그것 형용사 pancreatic. 캔슬, 췌장암, sick and tired of 실증난, 진절이난, 넌더리나 질려버린 그 말이야, sick and tired of 아, 나 그 사람 질렸어, I'm sick and tired of him 그런 말, 나 덩달씨 질렸어, I'm sick and tired of the hot weather 그렇게 말합니다 nagging, 잔소리, nag 잔소리하다, 잔소리 명사 illness, 질병, edge, 모서리, 사장자리 root, 뭐 얘기, root가 아니라 roof 지붕에서 지붕에 오타
오타 교정해 주세요. 여러분 레와 FF F입니다. Roof 아, 지붕입니다. F roof damage 손상을 입힌다. Lately 최근 colleague 동료 think well of 무엇에서 좋게 생각한다. Think badly of 하면 badly of 하면 나쁘게 생각한다. Think well of 좋게 생각한다. Of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 of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 first 지갑 leave left 떠나다 get paid 보급 받다 rather 감독 ra A of B deprive A of B A of B를 강탈하다 그 강도가 그에게서 지갑을 강탈하겠다 the robber robbed him of his 여기 여성용 지갑은 벌써 남성용 지갑은 wallet 들어가는 겁니다 wallet 자 이렇게 이제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소 목동 소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 목동 소재 기초 기원 반드시 봐야겠다 어부가 다 어부가 아니야 다 똑같은 어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맥을 떠난 단어장으로 암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It's nice of you to help me 어부 뒤 명사가 암명사로 주어가 된 것입니다 암명사 그래서 이 나를 도와주다니 너무 참 친절하구나 여기는 명사가 아니지만 이 어부가 일단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가 참 친절하구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야 The devotion of the leader was great 그 지도자의 헌신은 대단했다 그러면 지도자가 헌신하는 거죠 뒷명사가 앞명사를 주어가 된 거죠 지도자가 헌신하는 것은 지도자의 헌신은 훌륭했다 The value of the antique is high 그 골동품의 가격은 이 말은 골동품이 가지고 있는 가격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뒷명사 앞명사를 소유한 경우죠 그 골동품이 가진 가격은 높다 Many people dislike the smell of garlic 많은 사람들은 마늘의 냄새를 싫어한다 말은 마늘이 갖고 있는 냄새 그런 뜻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 범위가 이걸 갖다가 구별해 가지고 막 그 용법이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시험을 내는 그 학교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참 좋지 못합니다 예. 예. 뭐 이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거 내면 세계까지 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어려워지죠. 그래 좀 더 쉽게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은 내 범위까지 모르더라도 주소 목동 소재 기출 기원 위인 관대시마 주격 소유 관계 그다음 목적어 뒤명사가 안명사 목적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She is an eater of vegetables. 그녀는 채소를 먹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채소의 식사가 많은 채소를 먹는 사람 그래서 이 어부가 목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뒷명사가 목적어가 되고 앞명사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 뒷명사가 주어가 되고 앞에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군요 This is a portrait of my father 이것은 내 아버지의 초상화다 그 말은 아버지를 그린 초상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5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5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5번, 6번은. 5번, 6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5번은 동격입니다. 나는. The two of us have to go to a party. 우리 둘 다 그냥 파티에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둘 다. 두 명이 누구야? 우리. 우리와 두 명은 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더가 있으면 그런 의미고, 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중 두 명이 그래야 돼. 우리 중 두 명이 그녀 파티에 가야 한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이런 경우는 정확히 알아줘야지. The two of us냐, two of us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중 두 명이, 우리 중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그녀 생일 파티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Two of us. 근데 여러 명이 아니고 그냥 단둘이야. 그러면 우리 둘 다 가야지. 그러면 the two of us. 그렇게 말하고 사용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소, 목동, 소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속 네, 여기 이제 그게 있었어요. 더가 있으면 동격 없으면 소속 관계다.
두소 두소 목동 소재 이 소속이라 소속. She's one of my best friends. She's one of my best friends. 한번 따라해봐 여러분. She was one of my best.